그래서 병사들이 쉬고 있는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진나라 출신의 항복한 병사 20만 명을 구덩이에 생매장시킵니다. 항우 봉기 역사서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진나라 항졸들이 마음속으로 우리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관중 땅에 들어갔다가 만약 그들이 우리 명을 듣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하게 될 거다 해서 그들을 산 채로 구덩이에 2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걸 신안대학살이라고 하죠. 이게 항우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죠. 항우와 유방 살펴볼 텐데, 항우와 유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시골 건달이었던 유방이 명문 귀족 출신의 항우를 이겼습니다. 반전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 살펴보겠는데요. 항우하고 유방의 모습입니다. 좀 임팩트 있는 이미지라서 제가 실어놨는데, 실제로는 유방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항우와 유방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항우는 3년 만에 진나라를 멸망시켰고 자신을 서초 패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장했고요. 비록 끝이 좋진 않았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외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유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남겨져 있을까요? 유방은 주색을 좋아해서 늘 주점으로 가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그곳에 들어눕곤 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건달 맞죠? 한량 건달입니다. 네. 이 항우와 유방에 대해서는 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의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갈렸겠죠. 당시 진나라의 시황제가 행차를 했습니다. 그 행차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그 행차를 마침 항우도 봤고 유방도 봤어요. 이들은 이 진시황제 행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항우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유방은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역시 굉장히 호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이를 얘기하자면 항우는 반드시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야 되니까요. 반면에 유방은 자신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정도는 돼야지. 좀 낙관론적이고 한량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제가 죽고 나니까 진시황제 때의 공포 정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웅 할거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반란이 진승과 오강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진승과 오강은 당시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데 쓰일 인부들을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부들을 정해진 날짜까지 만리장성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 기일을 맞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늦게 도착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형이에요. 어차피 가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해서 진승과 오강이 난을 일으켰고, 마침 이 진나라에 불만이 많았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승과 오강의 난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승이 세력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왕인 행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리더십이 있질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난이 성공을 거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진승과 오강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시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통일하기 이전에 혼란한 시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나라도 일어서고 다른 위나라나 제나라 이런 데서도 우리도 일어서자 하고 다들 일어선 거죠. 그중에 여기 초나라에서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이라는 사람과 항우가 세력을 키우면서 들고 일어났죠. 그러다가 항량은 자신의 세력이 조금 커지니까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초나라의 장수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항량은 초나라의 왕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왕족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양치게 하고 있던 사람을 왕족으로 앉혔어요. 초나라의 왕으로 앉히고 세력을 키워갑니다. 초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한 거죠. 그렇게 초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왕이 초회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초회왕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진나라가 지금 시황제 이후에 혼란해졌죠. 그러면 진나라부터 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회왕이 누구든지 진나라의 수도 센양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함락시키는 자에게 이 지역 관중의 땅을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일로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우도 여기를 가려고 하고요. 초회왕이 유방에게도 너도 이 센양을 먼저 함락시키러 군대를 이끌고 가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력가들은 그다지 자신 있게 나서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나라가 아직 버티고 있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군대를 일으켰다가 진나라에게 찍히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됐던 거죠. 그렇게 진나라의 수도를 먼저 함락시키겠다고 사람들이 갑니다. 당연히 항우도 갔겠죠. 그런데 당시 이 진나라의 가장 명망했던 장군이 장한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장한 장군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선 세력들을 하나씩 쳐내기 시작합니다. 진승과 오강의 난을 진압한 사람도 이 장한 장군이었거든요. 이 장한 장군이 진나라의 마지막 남아있는 장군이니까 황후의 삼촌이었던 황량도 역시 장한을 쳐야만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후를 데려가지 않고 혼자 장한을 치러 갔다가 그만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황후는 복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황후는 센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장안을 먼저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장안은 진승과 오강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조나라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나라를 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항우는 장안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우는 이렇게 가서 장안의 군대를 치고 센양으로 가야 됐었고요. 회왕의 권유로 또이 센양으로 입성하겠다 하고 출발한 사람이 유방이죠. 유방은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이들이 각각 센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선 항우가 조나라로 갔죠. 장한 장군의 군대를 맞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항아강을 건너서 장한 장군의 군대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장한 장군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배를 다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먹으려면 가마솥이 있어야 되겠죠. 가마솥을 다 깨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더 이상 먹을 걸 해먹을 수 있는 도구들도 없습니다. 식량이라고는 3일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죠. 그렇게 항우의 군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웁니다. 그 당시에 장안의 군대하고 싸운 전투가 거록대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항우의 군대의 활약이 엄청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나라 전사들은 한 명이 10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부르짖는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럽니다. 당시에 항우의 군대보다 장안의 군대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장안의 군대가 3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10만 이상의 장안의 군대를 깨부숩니다. 황후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장안은 도망을 갑니다. 장안은 도망을 가서 당시 진나라의 황제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마은이라는 부하 장수를 사신으로 황제를 만나보러 오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만나주질 않아요. 왜? 그 당시에 이 황제를 꽉 쥐고 있던 사람이 조고라는 환관이었거든요. 이 조고가 황제를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마은은 황제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은이 돌아와서 장한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황후하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가면 조고에 의해서 죽을 거다. 왜냐하면 이 장한 장군의 입지가 더 높아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전쟁에 패해도 돌아가면 죽을 거다. 어떻게든지 죽을 거죠. 그러니까 장한 장군은 그럴 바에는 항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럼 항우의 군대가 더 많아졌죠. 항우가 당시 진나라 최고의 장한 장군하고의 거록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제후들이 우리도 하면서 항우의 군대로 편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항우의 군대가 순식간에 40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장한 장군까지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20만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항우가 이끄는 군대가 60만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그런데 이 항우의 군대 안에는 초나라 군사들도 있고 다른 제후국의 군사들도 있고 진나라 출신의 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군사들이 이 진나라 군사들을 굉장히 차별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나라의 폭정, 진나라의 엄격한 법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영 안에서도 진나라 출신의 병사들에 대해서 차별을 막 합니다. 그리고 또 진나라 병사들도 걱정이 좀 됐어요. 만약 우리가 항우에게 항복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 진나라 안에서 자기 식솔들을 가만둘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우리가 포로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될 테고, 여기 포로 생활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까? 그렇지 않아도 초나라 병사들이 진나라 출신의 병사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란을 일으켜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항우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항우가 이들을 데리고 진나라 수도 센양에 들어갔다가 만약 이들이
자기 땅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면 그걸 아예 싹을 자르자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쉬고 있는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진나라 출신의 항복한 병사 20만 명을 구덩이에 생매장시킵니다. 항우 봉기 역사서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진나라 항졸들이 마음속으로 우리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관중 땅에 들어갔다가 만약 그들이 우리 명을 듣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하게 될 거다 해서 그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2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걸 신안대학살이라고 하죠. 이게 항우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죠. 그렇게 항우가 입지를 굳히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방은 이제 막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첫 번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첫 번째 위기를 겪게 되는 장소가 홍문현이라는 홍문에서의 연회였어요. 이 홍문현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인답니다. 가서는 안될 자리인데 가지 않고는 못 베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불편한 장소. 그런 곳을 홍문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센양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 유방도 있었고 항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둘러가야 됐었죠. 유방이 더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들어가고 나서 세 가지 법을 만듭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법이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 전에 진나라의 법은요, 굉장히 많고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 사람들만 벌을 주는 이런 법을 만드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진나라는 조고가 호웨이를 죽이고 또 다른 세 번째 황제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영이라는 세 번째 황제가 들어서게 돼요. 그 황제 자영은 유방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항복을 받아줍니다. 죽이지 않고 그냥 유폐만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에 입성해서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고 재물을 약탈하지도 않고 법 제도도 바꾸고 이렇게 입성을 하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유방의 입성을 좋게 봅니다. 환영했어요. 근데 일설에는 유방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랍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소개를 했었나요? 유방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방이 이 진나라, 특히 진시황제가 만들었던 아방궁, 거기 엄청난 귀한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궁녀들이 있었을까요? 하루쯤 여기서 나도 마음껏 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래에 있는 번캐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천하를 차지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번캐가요, 직언, 돌직구 굉장히 잘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캐만으로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장량까지 설득을 해서 유방이 이 진나라 사람들의 인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유방은 진나라에 들어가서 인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항우가 함양으로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성하려고 보니까 벌써 누가 와 있어요? 유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죠. 왜? 자신이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당연히 진나라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방이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가 유방을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항우의 책사였던 범증 역시도 이때 유방을 쳐야 됩니다. 하고 항우를 부축입니다. 유방은 천한 출신이지만 천하의 주인이 될 만한 관상이다. 그러니 주군께서는 이참에 그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우도 역시 그러자 한 거죠. 그래서 유방을 부릅니다. 연회를 열어놓고 유방을 초대를 한 거죠. 안갈 수가 없죠. 당대 최고의 항우가 초대한 연회니까요. 그런데 유방은 가면서 내가 지금 딱 도마 위에 생선인 상황이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도마 위의 생선, 도마 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유방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유방은 항우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비굴하다 할 정도로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왕이시여, 제가 함양에 먼저 들어온 것은 관중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니다. 초왕께서 당도할 때까지 잠시 제가 맡아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비굴하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항우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을 괜히 신경을 썼네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랬느냐?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같이 연애를 즐기자 합니다. 거의 마음속으로 반 이상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항우는 이렇게 용서를 했지만 범증은 아니었습니다. 범증은 반드시 이 기회에 유방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 항우의 부하장수 항장을 시켜서 칼춤을 추겠다고 하는 핑계로 나와서 유방을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칼춤을 추는 척하면서 점점 유방을 쪼여오죠. 유방은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됐을까요? 칼춤을 추는 항장이 점점 더 유방의 곁에 다가옵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항장의 칼을 번케가 막아섭니다. 이 번케라는 사람이 아까 돌직구 잘 날리는 사람이었었죠. 이 번케가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이걸 좋게 얘기해서 남자답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우가 봤을 때 이 번케의 얼굴을 보니까 되게 남자답게 호방하게 생겨서 술 한잔 받으라 합니다. 술을 이만큼 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꺼번에 다 마실 수 있겠는가 그래요. 그러자 번케가 목숨을 걸고 전쟁도 하는데 이까짓 걸 못 마십니까? 하고 한 번에 이거를 다 마십니다. 그러니 항우가 더욱더 마음에 들어 하죠. 그러면서 함께 연애를 즐기자고 합니다. 그런데 번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우 장군,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항우가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그러자 번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방 장군은 이 함양 땅에 먼저 들어와서 질서를 바로잡아서 항우 장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다. 이건 항우 장군을 위해서 벌인 일이었다. 그런데 와서 상을 주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러니 항우가 뜨끔했겠죠. 그래서 항우가 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번케를 달랩니다. 번케의 말 덕분에 유방이 술이 취해서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나와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케의 기지 덕분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함양에 입성한 항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방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아방궁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황제 자영을 죽였어요. 아방궁을 불태웠는데 아방궁이 무려 석 달 이상 불에 탔다고 하죠. 기록에서는 당시 함양의 궁궐 무려 3개월 이상이나 불길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요. 온갖 재물과 아녀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팽성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팽성은 이 항우의 고향인 초나라 땅이죠. 이게 항우의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진나라 사람들은 항우를 어떻게 볼까요? 항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민심을 좀 잃은 거죠. 사실 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좋은 땅이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항우가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몇 년 후에 여기에 가뭄이 들었는데 엉망이었습니다. 다 불에 태워버렸더니 가뭄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 사람들의 항우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가 진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도를 포함한 지역을 관중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관중 땅이 위치도 좋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도 좋고 토지 자체도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천하를 평정하고자 하자면 이런 땅을 수도로 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한생이라는 항우의 부하장수가 관중 지역은 천부지국입니다. 하늘이 낸 땅이다. 방어에도 유리하고 비옥하기 때문에 능히 수도로 정할 만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수도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항우는 여기를 수도로 삼겠다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팽성으로 돌아가겠대요. 내가 숙부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10여 년 동안 전쟁터에서 보냈다. 이제 천하를 평정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도읍을 정한다면 비단 옷에 화려한 관을 쓰고 밤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단 옷에 화려한 관을 쓰고 밤길을 가면 누가 알아봐 줄까요? 아무도 못 알아봐 주죠. 거기서 나온 말이 금이야행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천하를 평정했는데 당당하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게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랬죠. 항우는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고향에 금이 환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로 정할 수 있는 이 함양 땅, 좋은 땅을 버려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역시 항우의 실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좋은 땅을 놔두고 팽성을 고집해서 가버린 항우를 보고 한생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나라는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고 갓을 씌웠을 뿐이라 하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항우가 천하의 명장이고 뛰어난 리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원숭이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갓을 씌운 꼴이더라 하고 비난한 거죠. 나중에 한생이 이런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가 항우의 귀에 들어갔어요. 항우가 한생을 삶아 죽입니다. 중국에는 실제로 팽형이라는 형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우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서초 패왕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패왕이라는 건 패자는 패자란 얘기입니다. 내가 최고란 얘기죠.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여러 제후들 중에서 내가 최고, 그래서 패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항우는 천하를 평정하고 서초 패왕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항우가 천하를 평정했으니 자신을 따라서 전쟁터를 함께 다녀둔 부하 장수들에게 농공 행상을 해야 되겠죠. 누가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상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18 장수들에게 18 지역들을 분봉을 해줬습니다. 유방에게는 한항을 주고 파촉 지역을 장안 장군, 사마은 장군, 동해, 영포 장군 이들에게 다 이렇게 땅을 줬어요. 그러면서 유방도 갑자기 한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유방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방에게 내려진 파촉 땅은 저 구석진 곳에 가는 길도 낭떠러지 같은 첩첩산 중 산을 넘고 가야 되는 이런 길이었어요. 토지도 비옥하지 않고 돌무더기 많은 곳, 그런 곳으로 자신을 보낸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좋은 게 아니었죠. 네, 사천성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미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앞이 밝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땅에서 힘을 좀 키워서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자. 그래서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 합니다. 그런데 항우가 유방에 대한 의심을 좀 거두긴 했었지만 항우 밑에는 범증이 있죠. 여전히 유방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자신에 대한 항우와 범증의 경계를 풀게 하려고 이 파촉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거든요. 그리고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외길.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면서 길을 다 없애버렸어요. 불을 지르고. 그 말은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항우가 더 안심을 합니다. 심지어 범증도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유방은 그 파촉 안에서 힘을 키워서 주변 지역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변 지역들을 치면서 점점 땅을 넓히고 관중 지역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항우가 화를 내겠죠. 그런데 당시 장량은 항우 밑에 있었거든요. 이 장량이 항우를 설득합니다. 유방은 늘 평상시에도 초왕께서 관중의 주인, 천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해왔다. 그는 왕이 될 야심도 없는 일개 장군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경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파촉당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 지역으로 확장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우가 조금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유방에게 항우가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우가 패자가 되고 나니까 이쪽 제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급히 반란을 제압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습니다.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항우 스타일 어떤가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제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중심 지역 외에 외곽 지역들도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제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죽임을 당할 거죠. 그럴 바에는 싸우다가 죽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겠다고 제나라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죽이고 군사를 제압하고 했었는데 그 반란이 진압해도 진압해도 끊이질 않는 겁니다. 항우 스스로 수렁에 빠져든 거예요. 늪에 빠져든 겁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죠. 그러면서 제나라 사람들의 민심도 잃었을 뿐더러 제나라의 많은 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게 항우의 또 다른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항우가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간 사이에 유방은 세력을 점점 키웠죠. 그리고 중요한 관중 땅을 차지했습니다. 유방이 관중 땅을 차지하면서 힘을 키웠으니까 항우하고 대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우하고 대결을 하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제후들과 손을 잡고 항우하고 맞서야 될 텐데 주변의 제후들은 아직까지 항우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항우가 스스로 또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항우가 초나라에 왕을 세웠었죠. 의제라는 왕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제를 죽입니다. 죽여서 그 시신을 강에 빠뜨려 버렸어요. 신하가 주군을 친다는 건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올커니 하고 유방이 제후들을 이걸로 설득을 합니다. 항우가 의제를 죽였다. 어떻게 신하가 주군을 죽일 수 있느냐. 항우를 쳐야 된다 하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방의 세력이 커졌어요. 그런데 유방이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돼요. 이게 팽성전투였는데 유방과 항우가 격돌했습니다. 유방이 제후들을 포섭을 했어요. 그러니 군대가 많아졌겠죠. 유방의 군대가 56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제나라의 반란을 토벌하러 가 있습니다. 제나라의 반란을 토벌해도 해도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유방이 제후들과 손을 잡고 56만의 군대를 이끌고 비워져 있는 초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우가 급히 주력군은 제나라에 두고 자신이 최정예 군 3만만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항우의 3만의 군대와 유방의 56만의 군대가 팽성전투에서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항우가 이겼습니다. 대단하죠. 유방이 그동안 항우를 너무 만만히 봤던 거죠. 숫자만 많았지 사실 제후들의 군대를 규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 체계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56만 중에 반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 천하를 양분하자, 퓨전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황후 역시도 이 제나라 반란을 진압하고 왔던 터라 그럴까? 화친을 맺을까? 하고 있었는데 범증이 반대합니다. 끝까지 유방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범증이 반대해서 이 화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사사건건 유방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범증이 항상 가로막는 거죠. 범증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간계를 쓰게 됩니다. 이 화친 얘기가 오고 갈 때 항우의 사신이 유방에게 옵니다. 그러면 항우의 사신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요.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얘기를 나누다가 범증이 보내서 오셨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항우가 보낸 사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자 냉큼 이 사신을 이렇게 아주 초라한 밥상에 앉힙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그러니 사신이 생각했을 때 정말 범증이 유방과 내통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항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증이 한나라와 내통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항우가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항우가 범증을 내치게 돼요. 범증은 항우뿐만 아니라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의 책사이기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 두 사람을 섬겨왔는데 이 사신의 얘기를 듣고 단칼에 내쳐진 겁니다. 속에 우라통이 났을 거예요.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항우는 범증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우의 세력이 꺾인 건 아니었어요. 유방이 약간 후퇴를 했는데 유방이 들어간 성 앞을 항우가 막아버렸습니다. 성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은 떨어지고 꼼짝없이 항우에게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때 유방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유방 대신에 기신이라는 유방의 장수가 있었는데 이 기신이 유방과 굉장히 닮았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방이 처음에 진나라 수도였던 함양에 입성했을 때 이 기신을 보고 진나라 사람들이 유방인 줄 알고 막 극진하게 먹을 걸 대접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기신이 먹을 걸 이렇게 막 대접하니까 자신이 유방이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방을 사칭하고 엄청난 접대를 받은 셈이 됐죠. 그 사실을 나중에 유방이 알았어요. 유방을 사칭한 거니까 죽어도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유방이 기신을 용서해줬어요. 아주 호탕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마누라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 기신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별일 아닌 듯 용서를 해주니까 유방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은혜를 이때 갚습니다. 유방인 척하고 나가서 항우의 군사들에게 내가 유방이다 하고 시선을 끄는 통에 유방이 이렇게 뒤로 달아났습니다. 유방이 탈출하다 보니까 피난 행렬 중에 자신의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행방불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우영과 함께, 하우영이라는 사람은 마부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방과 어릴 적부터 친한 사람이었어요. 하우영은 귀국해서 삼진을 평정하고 한항을 따라서 항우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한항이 패하여 불리하여 급히 달아나다가 효애가
유방의 아들, 노원이 유방의 딸이에요. 이들을 발견하고 술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같이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한왕은 지금 사태가 다급하고 술에 탄 사람이 많으니까 말은 지쳐있고 뒤에서는 계속 적이 추격해오자 두 아이들을 술에서 발로 차서 버리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애들이 문제냐는 거죠. 그러자 하우영이 술의 아래에서 이들을 겨우 받아서 실어서 함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방이 도망을 갔는데 항우가 차지한 이 지역이 유방의 고향이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유방의 아버지와 유방의 부인이 꼼짝없이 항우에게 잡혔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그러자 항우가 유방의 아버지를 볼모로 유방을 협박합니다. 유방의 아버지 태공 삶아 죽이겠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한 겁니다. 유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항복해야 되겠죠. 아버지를 구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유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의형제를 맺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를 죽으면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는 거다. 그래도 죽이려면 네놈 아비의 국물을 나한테도 한 사발 다오. 항우가 기가 막혀서 유방의 아버지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때 유방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유방의 부인, 유방의 부인이 여치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호방해요. 여걸입니다. 이 여치도 항우에게 포로로 잡혀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니까지 깨. 내 남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렇게 유방은 혼자 살기 바쁜데 유방의 가족들은 유방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항우는 어떻게든 유방을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천하가 혼란한 건 우리 둘 때문이다. 차라리 우리 둘이 맞짱을 떠서 이 싸움을 끝내자. 그러자 유방이 나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싸울 거다. 그러면서 유방은 뒤로 물러나서 다시 힘을 비축합니다. 그러면서 유방은 항우의 죄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죠. 무려 10가지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우를 쳐야 되겠다. 나는 정의로운 군대를 이끌고 한낱 도적놈을 토벌하려 하는 것뿐이다. 하면서 유방이 다시 또 항우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유방이 여기에서 항우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 후방에서는 유방의 부하장수였던 한신이 따로 이 군대를 모아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항우였잖아요. 이 항우를 치기 위해서는 유방도 세력을 키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방의 부하장수였던 한신이 여기에 있는 위나라 제압하고 조나라 공격합니다. 조나라 제압했어요. 그 다음 연나라 공격합니다. 연나라 제압했어요. 항우를 점점 이렇게 애워싸려고 한 거죠. 그렇게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까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은 제나라 남았죠. 제나라 꼼짝없이 한신에게 무릎 꿇어야 되게 생겼습니다. 제나라 혼자 한신을 상대하기가 버거웠던 거죠. 그러자 제나라가 유방에게 손을 내밀어요. 제나라는 한때 반란을 일으켰던 지역이죠. 그런데 유방도 지금은 어쨌든 내 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유방의 군대하고 맞서고자 합니다. 당시 항우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부하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용저에게 무려 20만의 군대를 줍니다. 그만큼 이 전투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용저가 한신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패했어요. 이렇게 되면 항우가 굉장히 불리해지죠. 용저가 패하니까 유방을 설득할 수는 없고 한신을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한신이 한때 항우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한신을 우리 편으로 다시 포섭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우 그자가 날 어떻게 대접했는데 유방은 나에게 밥 주고 옷 주고 장군을 시켜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찬밥 취급했던 항우의 편을 들라고? 그러면서 단칼에 거절했죠. 항우는 이 귀한 인재를 몰라봤던 겁니다. 자신 밑에 있을 때 이제 항우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항우가 역사에 등장한 지가 7년 정도 됐거든요. 이 시기 동안 항우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항우가 이 전투에서 한 번 패하고 끝납니다. 그 전투가 해야 전투죠. 당시 항우는 이 초나라에서 맞서 싸우고요. 이 항우를 제압하기 위해서 유방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한신이 또 남쪽에서는 팽월이라는 이 팽월이 그동안 수시로 항우를 괴롭혔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싸움은 숫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로만 하는 것도 아니죠. 싸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우는 싸움은 잘하지만 보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생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팽월이 수시로 항우의 보급을 끊어놨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때 역시도 팽월이 항우의 보급 노드를 다 끊어놓습니다. 그러니 이제 꼼짝없이 항우가 당하게 생겼습니다. 항우는 이들 군대에 에워싸여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에는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우의 의지를 꺾어놓은 것이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린 겁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해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죠. 항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 말은 벌써 유방이 초나라 다 정복하고 초나라 사람들로 항우를 치러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우는 한나라 군대가 이미 초나라의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단 말인가? 어찌하여 초나라 사람들이 이렇듯 그 수가 많단 말인가? 초나라 땅이 함락돼버리면 항우는 희망이 없죠. 유방이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 부르라고 시킨 거죠. 항우는 싸우겠다는 의지가 많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합니다.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계는 온 산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리하여 추가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는 자신의 애마였어요. 추가 나아가지 않으니 어쩔 거나 우여 어쩔 거나 무엇보다 걱정인 건 우위였습니다. 그러자 우위가 한나라 군대가 이미 천하를 다 빼앗음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초나라의 노랫소리 대왕의 의기가 다하셨다면 천첩이 살아서 무엇하리요 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항우는 패배했습니다. 사실 항우에 남아있는 군사들이 일단 위기를 모면하자고 합니다. 강을 건너서 일단 피신을 하고 다음을 기약하자 했었어요.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부하장수가 28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구해서 탈출하려 했어요. 그리고 항우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항우는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요. 처음에 항우가 이 난세를 평정해보자 하고 일어설 때는 3,000명을 데리고 일어섰거든요. 그런데 고작 28명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다. 자신은 가지 않겠다 합니다. 자신의 애마, 추는 데려가달라고 배에 실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죽을 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추가, 항우가 죽을 곳을 찾아간다는 걸 느꼈나 봐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강물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 항우는 유방의 군대에게 에워싸여서 열심히 싸우다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휘하 장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방의 편에 서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장수 먼저 치겠죠. 그런데 항우는 지금 내 목에 엄청난 상금이 걸려 있다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내 목을 선물로 주마 하고 거의 자결하듯이 뛰어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항우의 목에 걸려있는 그 많은 상금들 때문에 항우의 몸은 난도질이 났겠죠. 항우가 패배했습니다. 항우는 명문 집안 출신이었어요. 싸움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방은 날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우가 패하고 유방이 승리했을까요? 항우가 패배한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이 공부를 가르치라니까 항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이라는 건 성과 이름만 적을 줄 알면 충분합니다. 검술은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라 역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인을 상대하는 싸움의 기술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숙부가 싸움의 전략이나 전술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실증을 내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항우가 이제 서초 패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공에 따라서 농공행상으로 제후 임명을 해줬었죠.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어느 땅에 제후로 임명하노라 하고 임명을 할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신이 유방에게 가서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신은 일찍이 항우를 섬긴 적이 있으니 항왕의 사람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왕이 작심하고 소리를 내지르면 천명이 모두 꼼짝을 못하지만 뛰어난 장수에게 능히 이를 믿고 맡기지 못하니 이는 다만 필부의 용맹에 그칠 뿐입니다. 항우가 대단하지만 자신의 부하 장수에게 이를 믿고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왜? 불안해서요. 그리고 항왕은
사람을 만날 때 공손하고 조심하고 말투도 아주 친근하여 누가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봉작을 내려야 될 때가 되면 인장을 찍어야 되는데 인장이 닳아서 깨질 때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차마 내주지를 못한답니다. 이는 아녀자의 어지입니다. 속이 아녀자처럼 좁은 거죠. 참 성격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친근하고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눈물까지 흘리고 이런 순수한 면이 있는 반면에 밑에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지 못하고 이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인장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찍지 못하고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우에 대해서 필부의 용맹을 가졌고 아녀자의 어짐을 가졌다. 이렇게 한신이 유방에게 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항우의 결정적인 실수, 범증을 잃은 거겠죠. 범증이 얘기했던 것들을 항우가 듣지 않았습니다. 한신을 등용해야 된다. 그런데 한신에게 매번 미간 말직만 줄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범증은 홍문현에서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된다 했었는데 그때도 유방을 놔줬었죠. 마지막으로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결국 범증을 의심해서 내쳐버렸습니다. 항우는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정도이고 기계는 세상을 뒤엎을 정도이지만 시운이 불리하니 말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구나. 자신 스스로 자기를 힘이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가 세상을 뒤덮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자만에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군사를 일으켜 지금까지 8년이 됐다. 몸소 70여 차례의 전투를 벌여서 마주친 적들을 깨뜨렸고 공격한 적들을 굴복시켜 일찍이 패배한 적이 없어 마침내 천하를 제패하고 차지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니다. 오늘 진정 결사적으로 통쾌하게 싸워서 반드시 세 번 승리하고 적장을 참살해서 적의 깃발을 꺾어서 마침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제군들에게 내가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임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싸움에서 지게 된 것이 내 탓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탓이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우는 하늘 탓을 합니다. 그리고 28명의 마지막 남은 부하들이 같이 떠나자고 했습니다. 다시 때를 기다려서 일어서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항우는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곳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왕으로 추대한다고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느냐. 자존심을 굽힐 수가 없어요. 유방은 어땠나요? 비굴하게 납작 엎드려서 자기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후위를 도모하기보다는 현재 내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배신한 장수를 발견했잖아요. 이게 누군가 오랜만에 만났네. 듣자 하니 한나라에서 내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 상금 1,000냥을 준다고 하던데 너에게 내 머리를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겠네. 참 호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항우는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패왕별이죠. 항우와 우이의 사랑을 만든 극이죠. 중국에서는 항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무수한 영웅 호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인가 동시에 후대의 여러 이야기거리의 소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초한지와 패왕별이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최강으로 평가받는 용맹함, 그리고 평생 동안 연인이 우미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중국 사람들이 항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우를 크게 비판했던 사마천도 그를 봉기에 넣었습니다. 사마천이 쓴 역사서가 사기죠. 사기는 여러 개로 나뉘는데 그중에 봉기라는 책에는 황제들의 이야기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우를 이 봉기에 넣어놨습니다. 그 말은 한때나마 정통한 중국의 지배자였음을 인정해 준 거죠. 항우는 패자가 되었고 유방이 승자가 됐습니다. 유방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유방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유방의 장자왕들입니다. 유방의 부하들이죠. 이들을 보면 한나라 귀족 출신이었던 장량을 제외하고는 다 유방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화와 조참은 현의 아전이었고 벙케는
계백정이었답니다. 관영은 비단장수였고 주발은 장례식 악사였고 하우영은 마부 출신이었어요. 유방도 별 볼 일 없었지만 이 유방을 중심으로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제패했어요. 이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들이 합쳐지니까 이런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소환은 유방의 안살림을 맡아 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한신이 원래 항우의 밑에 있었죠. 그런데 항우가 알아봐 주지 못하니까 유방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유방 역시도 한신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신이 유방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화가 가서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유방에게 한신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신은 우리 진영에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재다. 그를 놓치고서는 결코 천하를 손에 넣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유방이 한신에게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한신이 북벌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리고 당시 유방에게는 주창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주창이 유방에게 온갖 말을 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모시는 주군인데 말을 굉장히 함부로 했어요. 그러자 많은 부하 장수들은 유방이 주창을 굉장히 아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은요, 저렇게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주창도 내가 그걸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보여야지 다른 부하들의 충성도 얻을 수 있겠구나. 유방은 전략적이었던 겁니다. 다 계산을 해서 행동했던 거죠. 그리고 유방은 결국 자신이 천하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들 덕분이다 하면서 마지막 소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짐은 책략을 짜고 천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데는 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내정을 충실히 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군량을 조달하고 보급을 확보하는 데는 소화에 미치지 못하오. 또 백만이나 되는 대군을 자유자재로 지휘해서 승리를 거두는 일은 한신이 짐보다 뛰어나지. 하지만 짐은 그들을 잘 부리는 능력이 있어. 항우에게도 범증이라는 뛰어난 모사가 있었지만 그는 범증 한 사람도 제대로 쓰지 못하지 않았어. 바로 그것이 항우가 내게 패한 이유라오. 유방의 승리 비결은 한마디로 인재 경영이었던 것 같습니다.